육조단경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다고 경전에서 분명히 찬탄하고 있음은 다 언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법문은 최상승으로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말하며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말합니다. 작은 근기의 사람이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마음에서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이 땅에 비를 내리면 모든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대추나무의 잎이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보죠. 이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다고 경전에서 분명히 찬탄하고 있으면 다 헤아리 언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공덕,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은 이제 공덕이라 하지만, 여기 지금 공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바로 이렇게 항상 분명한 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에게는 뭐 그냥 너무 당연해서 뭐 전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기 이거다 해도 이게 뭔지 전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본래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한 사람은 아니 이게 늘 있는 거지. 24시간 365일 뭐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늘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끄달려 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놓치죠. 뭐 잊어버리는 거지. 이 자리에 늘 이 자리에 있고 이게 확실하지만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없어졌다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 그게 맞는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항상 있는 일은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지만은 어떤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은 모든 일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이 공덕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결과를 낳는 그런 능력이랄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는 이제 말은 모든 일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뭐 그 모든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그건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이렇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늘 이 자리에 깨어 있느냐, 항상 일이 이렇게 확실하냐 이제 이 문제지. 뭐 모든 세계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다. 그래서 마음은 뭐 위대하다 뭐 그렇게 알아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방편으로 하는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고 실제로는 지금 이 일에 하나가 이렇게 항상 있는 거지. 지금 이거 긍정부정 할 수가 없는 일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구나, 없구나, 뭐, 그렇게 어떻게 할 필요가 없이, 뭐 항상 있는 일이지, 바로 지금 이거니까. 하여튼, 이건 뭐,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 깨어있다 그러는데,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깨어있다고 그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고. 잠을 깨서 우리가 있으면 뭐 세상이 또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지. 여튼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이런 막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 하나거든, 이 일 하나.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건 뭐 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이제 모든 게 아주 맹쾌하고 뭐 깔끔해가지고 전혀 어두운 구석도 없고 뭐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뭐 항상 이렇게 생생하고 늘 뭐 아무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이게 딱 분명하지가 않으면은 뭔지 모르지만 막 흐릿하고 어둡고 헷갈리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미혹하다, 헤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 하나. 그래서 법은 앞뒤가 없습니다. 아래위도 없고, 뭐 돌이켜보고 올 것도 없고, 안팎이 없고, 근본과 말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언제나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이 일이고 이 자리죠. 생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의 눈이랄까? 이런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체험이 한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항상 똑같아. 뭐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 법문, 이제 이걸 뭐 법문이라 하기도 하고, 뭐 공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다고 경전에서 찬탄하는 것은 뭐 다른 거 할 수조차도 없다. 헤아릴 수가 없고, 끝이 없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지만은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티끌 하나, 만 봐도 거기에서 모든 법문을 다 볼 수 있다. 티끌 하나 속에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거지, 명백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한번, 이게 한번 이게 와닿고 이게 이렇게 명백해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다른 일이 없이 늘 이 하나 일로서 여유해야, 그래야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헤매지 않는 거죠. 하여튼 뭐 이것뿐인 거예요. 이 일 하나뿐인 거지. 이건 뭐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법문은 최상승으로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말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큰 지혜와 높은 근기가 뭐 따로 있다기보다도 이제 저는 그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부에 얼마만한 애정, 관심,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많은 사람이 높은 근기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이 법과 이 공부에 그런 열정은 뭐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세속일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근기가 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그 뭐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물론 이제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 공부가 좋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뭔가 내 인생에서 원했던 일을 성취를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다. 뭐 그런 발심을 한 사람이라면 그건 경기가 큰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발심이 된 사람, 뭐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경기가 높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고 뭐 IQ가 높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내면 탐구형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외면적인 성취에 두질 않고 자기 내면에서의 어떤 만족감, 내면적인 하여튼 그 마음에서의 어떤 만족감, 안정감, 거기에서 모든 의문에서 벗어나서 하여튼 그뭐저 같은 경우는 아이 부처라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다는데 저게 뭘까? 뭘 깨달았길래 저래 잘난 척하는가? 이제 그 사실은 관심이 시작이었습니다. 예. 아이 그 뭔지 나도 한번 똑같은 사람인데 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발심을 하고 이제 달려드는 거지 뭐 그런 게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반면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석가모니를 처음부터 그만 떠받들어 보는 거라. 아, 저분은 부처님이고 위대한 성자로서 뭐 우리는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根基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그냥 낮추는 사람 아닙니까? 석가모니라 내나 뭐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가 석가모니가 성취한 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이가 이래 하는 게 그게 근기가 높은 사람이지. 아 석가모니 같은 분은 우리는 뭐 근접도 못해. 우리는 그냥 막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이러면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어떤 태도랄까? 공부를 하는 자세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가 높고 근기가 큰 사람을 위한 말이다 하는 거는 최상승이라는 이제 이 말은 이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소성, 대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성, 대성보다도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최상승이라는 것은 최고다 이런 뜻인데 이 선에서 이제 물론 선 위에도 뭐 최상승이라는 말을 경전에서도 쓰긴 씁니다. 최상승이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기의 가르침이 최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선에서 최상승이라고 할 때는 이 가르침이 뭐 최고다 이것보다도 이게 지름길이다 그런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야말로 지름길이다. 빨리 왜냐하면은 그 이론을 먼저 교육을 하고 뭐 나중에 실습하세요. 이게 아니라 선은 막 처음부터 실습을 바로 시켜버리는 거니까.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뭐 강의실에서 수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물에 들어가자 하는 게 아니고 첫날부터 그만 물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 선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물에다 집어넣고 이제 요령을 가르쳐주고 요리를 해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물에다 그냥 차 넣어 버리는 겁니다. 차 넣어가지고 가라앉아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고 원래 선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비유를 사자가 새끼를 키운다는 비유라. 사자가 실제 새끼를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를 이제 동물들은 여러 마리 낳잖아요. 여러 마리 낳으면은 그 놈들을 끌고 절벽으로 간대요. 절벽에 가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절벽에다가 떨어뜨려버린대. 그래가지고 기어 올라오는 놈만 키운대요. 그냥 기어 올라오지 못하면 그 죽도록 내버려 둔다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게 원래 선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가혹하다는 뜻은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만한 발심과 그런 발심과 끈기와 어떤 그런 그 끈질기게 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할수 있는 거다, 선이란 거는. 예. 그런 뜻이에요. 도전 정신이랄까, 막 그런 게 있는 사람. 그게 없으면은 뭐 이거는 잘안 돼. 그리고 무슨 뭐 특별히 안내서라는 게 있을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 깨닫는 건데 뭐 이래해라 저래해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사실은. 이제 가르치는 것은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지 뭐 도가 뭐냐 이거다. 근데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제 가르쳐 드리긴 합니다. 바로 이거다. 분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긴 했죠. 바로 이거다. 그래서 선이 이제 대건기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승이고 대건기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아까 그 사자 얘기했듯이 자기가 끈질기게 끝까지 해보고자 하는 그런 해내고자 하는 그런 도전 정신, 그런 어떤 끈기 이런 걸 가진 사람이 해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어쨌든 반드시 한번 체험을 하고 통달을 해서 석가모니가 강기를 같이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선이죠 이게. 그래서 최상승이다. 뭐 소승대승처럼 뭐 요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런 거안 한단 말이야.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길은 스스로가 끈질기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한번 통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최상성이라는 것은 이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법문은 최상성으로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말하면 높은 경계의 사람을 위하여 말합니다. 작은 경계의 사람이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마음에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 경계의 사람이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뭡니까? 생각으로만 모든 걸,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부딪혀 봐야 되는데,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그걸로서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경계가 작은 사람이죠. 자기가 직접 세속일이라면 몸으로 부딪혀 본다지만, 이 마음 공부는 마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지. 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부딪혀서 거기서 뭔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걸로서, 뭘 얻었다, 알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전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게 작은 경계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비유하면은 마치 큰 용이 이 땅에 비를 내리면 모든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대추나무의 잎이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대추나무 잎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손가락만 합니다. 이게 제일 조그마한 또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길게 생겼고 조그만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뭐 물결에 뭐휙 떠내려가 버리지 그런 거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기가 작은 사람은 말 따라가 버리고, 자기 느낌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다 그런 걸 따라서 보면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큰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느낌이 들든지 무엇을 보고 뭘 느끼든지 그만
자기 마음 문제 하나 해결되기 전까지는 막 우리가 옛날에 뭐 절구통 수자라고 얘기하듯이 그게 딱 그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끝장을 보자고 이제 붙어 있는 사람이죠. 공부에 붙어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렇거든, 그렇잖아. 자기 마음 속에서 해결이 되고, 이제 거기서,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이제 뭔가 통하고, 안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법에 대한, 도에 대한 감각이 생겨야 됩니다. 그 보는 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뭐,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뭐 생각을 하고, 뭐 무슨 기분이 들고,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 이제 그러면 돼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그거는 뭐 상관하지 말고, 시간이 뭐 적게 걸린 사람도 있고, 많이 걸린 사람, 그건 각자 인연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알 수도 없고, 근데 끝까지 자기가 정말 만족스럽게, 정말 아무 일이 없이 없어지고, 뭐, 이제 뭐, 다 사라져서, 정말 아무 한 물건도 없고, 아무 일이 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쾌함을 맛볼 때까지 뭐 계속 그냥, 그거는 머리는 소용이 없어요. 머리는 그냥 흘러가는 물과 같아가지고, 그거는,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런 데 휩쓸려 버리면은 공부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아, 진짜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뭔가가, 아, 밝아지고 해결이 되고,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을 얻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통해서, 통이 잠깐 쑥 빠져서 확 통해버리면은 그 힘이 사실은 그 밑바탕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밑바탕에 여기에 힘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건 그냥 말단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적인 거지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에 이제 통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 이제 근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흔들릴 게 없고 뭐 아무 일이 없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이 근본에 어쨌든 여기에 통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뭘 지식이 개입이 돼서 선은 이런 거고 도는 이런 거고 뭐 깨달음은 이런 거다. 그렇게 하면은 힘이 약해요. 힘이. 예, 아르마리는 힘이 없습니다. 지식에는 힘이 없어요. 진짜 백의 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이 마음 바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하고 한 거, 그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 바탕에 한번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근본 바탕은 이 허공과 같고, 온 우주와 같아가지고,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나다, 뭐, 내 거다, 이럴 게 없거든요. 나다, 내 거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들려요. 나다, 내 거다, 하는 그 의식이 좀 사라져야 이제 흔들림이 없어지지. 하여튼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효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추나무 잎이 무슨 뭐 물결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생각 따라가버리고 말 따라가고 보고 듣는 것 자기 감정, 기분, 느낌 따라서 흘러가버리고 이러면은 공부를 할 수 제대로 못한다. 끝내 이제 아무 일이 없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뭐 허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전혀 뭐 아무 흔들릴 게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건데 딱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안정이 돼버리면 뭐 그 다음에는 뭐 똑같아요 항상.
하여튼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하고 뭐 온갖 수행을 경험을 온갖 수행의 단체가 있고 뭐 그 수행 단체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한 체험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은 근본에 통하지 않으면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 다 지나가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본래 타고난 근본, 절대로 왔다 갔다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 않는 이 근본에 통해야, 그래야 뭐 그때부터 고마 안정이 탁 돼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에 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많은 수행을 하고 무슨 뭐 경계를 맛본다 하더라도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근본에 통해, 이거 하나. 지금 이겁니다. 이걸 하나. 이거는 정말 뭐 이겁니다. 뭐 너무 확실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어쨌든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 경험은 길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매달려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톰이 잠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살림살이죠. 그러니까 이거지.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큰 바다에 비가 내려서, 큰 바다에 비가 내리면 뭐 불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뭐 내리는지 마는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어야 이제 대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견해를 따라다니지 마시고 생각 따라다니지 말고 어떤 느낌이나 기분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 오로지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된다 하는 그 발심으로 끝까지 이렇게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수행 방식 어떤 이치가 있느냐 따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머리로 따지는 것은 결국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여기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무슨 정해진 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은 우리 망상 분별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방편의 말일 뿐입니다. 무슨 뭐 그런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러니까 뭐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하면은 온 천지가 다 이거 아닌 게 없습니다. 통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전면적으로 긍정이 되든가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부정이 되든가 이런 거지 뭐 적당하게 몇 프로는 알겠는데 몇 프로는 모르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통하면은 그냥 확 다 통해가지고 온 천지가 전부 뭐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통하지 못하면은 어디를 찾아도 법이라는 건 없어요. 하여튼 이 일 하나. 대성의 사람이나 최상성의 사람이 금강경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마음이 열려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비춰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음 공부죠. 그죠? 그러면 마음을 깨닫는 건데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자기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고 뭐 느낌도 다르고 그런 건 다를 수가 있지만은 마음 자체는 다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모양이 있으니까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 마음은 허공과 같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이 마음이 더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응? 그러니까 누구든지 석가모니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여튼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한테 갖추어져 있는 거고. 어이구, 이거 하나. 다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처음에는 뭐 나한테는 저런 법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이게 남은 게 아니고 원래 내한테 있었던 건데 그동안에 모르고 지냈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조건이에요. 평등하게 다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여기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자기가 도전 정신이 있느냐, 뭐 거기에 달린 거지. 아마 속된 말로 하면 조금 미쳐야 돼요, 공부에. 조금 미쳐 있어야. 아, 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오롯이 공부, 요거만 나는 목에 말라 죽겠다. 그런 정도의, 확 미쳐버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정도 조금 미쳐 있어야 되는 거라, 공부에 대해서. 남이 모르게, 모를 정도로 미쳐 있어요. 남이 알 만큼 미쳐버리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막, 그렇게 남한테 뭔가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남이 알도록 미친 거거든.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고 남이 볼때저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막내 속으로는 오직 막 이것밖에 없다. 이제 이 남이 모르도록 미치는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미쳐 있어야 돼요. 미쳐 있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더 미치지. 그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빨리빨리 좀 어떻게 돼가지고 막 시원하게 이렇게 좀 자유자재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래 안 돼, 이게.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막좀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앞서가기 때문에 좀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 마음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로서는 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막. 매달려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뭐 전적으로 제가 경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정도 한 십몇 년 이상 지나면 이제 조금 아뭐 이제 좀 자리가 잡힌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되어버려요. 욕심도 그렇게 안 부리게 되고. 원래 공부란 게 이런 속도로 가는 거구나 하고도 이제 알고.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깝깝해서 죽을 지경이고, 체험을 하고 난 뒤도 그렇게 쉽게 공부가 진전되질 않습니다. 계속 한 발은 저기 당구고, 한 발은 여기 당구고, 이런 식이라, 그래, 어중간하게 돼가지고,
확실히 저쪽 언덕 사람도 알고 이쪽 언덕 사람도 알고 이런 어중간한 시간들이 상당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말든 자꾸 이제 해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런 끈기, 이 공부에서 가장 큰 덕목은 끈기입니다. 끈기.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대성의 사람이나 최상성의 사람이 금강경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마음이 열려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게 뭐 꼭 금강경일 이유도 없어요. 이제 뭐 금강경을 괜히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금강경이라는 그런 방편의 말이 있긴 하지만은 아니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똥막대기만 가지고도 깨닫거든. 그 꼭 금강경일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부처가 뭐냐 근데 손가락을 한번 탁 들어 손가락 하나라도 깨닫는 거지. 그 뭐 꼭 금강경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자기가 정말 여기 목이 마르면은 그리고 금강경에 나오는 그 말들의 의미 그러니까 금강경뿐만 아니고 뭐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가 눈에 들어오려면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체험을 한 뒤에 한 10년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런 방편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이제 알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방편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낼까 하는 것도 대충 짐작이 되고, 그전에는 무슨 금강경의 구절이 무슨 뭐,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 말씀이고 진리를 말하는 거다 이런 헛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헛생각이에요. 그건 망상이죠 한마디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약일 뿐이에요. 하나의 방편입니다. 모든 경지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도 진실한 진리는 없어요. 다 그 나름대로 쓰는 방편이고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안목이 생기고 하려면 자기가 하여튼 이게 한번 건강해져 봐야 되는 겁니다. 대성의 사람이나 최상성의 사람이 금강경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마음이 열려서 깨달을 것입니다. 뭐 금강경뿐만 아니고 뭐 자기가 뜻이 있다면은 그냥 물 흐르는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꽃핀 거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이 우주의 모든 소리와 색깔과 냄새와 맛 모든 것들이 다 설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뭐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막 마음이 깝깝해서 비를 맞고 헤매다가 비를 호빵 맞은 강아지 한 마리가 털이 젖어가지고 오돌오돌 뚫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깨쳤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자기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 꼭 건강경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비춰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지혜가 본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해서 깨닫는 건 아니다.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자기 마음은 본래 다 깨달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은 다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불가사의하고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는 없고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통하고 깨치고 깨어나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머리는 모릅니다.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오, 뭐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이 자리고 항상 뭐 다른 일이 없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또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다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머리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탁 경험을 해보면은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눈이랄까. 마음이 경험하는 거거든. 마음에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체험하는 거는 우리 머리로서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체험을 해서 일 없는 자리에 있는데 머리는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 알려고 하고 계속 머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알려고 해요. 내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분명히 지금 변화가 있고 뭔가가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일이 없는데 그래서 뭐 어디 이렇게 해결이 된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몰라, 머리는. 그렇게 계속 머리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건 거야? 하고 법이 뭐지? 자꾸 이렇게 묻는다고, 머리는. 이렇게 계속 망상을 하는 버릇을 놓지 않고 있는 이 머리, 요놈을 한번 조복시켜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려요, 그게. 쉽게 조복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머리가 하는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러고, 또 그런 버릇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 조사들이나 선사들이나 경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 이 머리 분별심이 어떤 식으로 조복이 되어서 엿법하게 법을 보는 방향으로 길들여지느냐. 그런 가르침입니다, 전부가. 문자로서 가르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그거지. 깨닫는 것은 마음에서 깨닫지 문자에서 깨닫는 건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냥 마음에서 경험이 탁 일어나서 그렇게 안정이 되고 딱 자리가 잡혀서 일이 없어. 근데 머리는 계속 헤매고 있는 거라 뭐가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머리를 조복시켜서 뭐 불이법이니 중도니 뭐 불과 사이니 뭐어뭐 법과 이 분별되는 경계와 그다음에 우리 자성의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공인이 색인이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법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는 전부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방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란 것은 일단 마음에서 체험을 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분별심이 조복이 안된 그걸 조복시키는데 그런 경전이나 선사들의 말씀을 공안이나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마치 뭐 보약 먹듯이 계속 이렇게 이제 조금씩 그래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으로서는 이걸 이렇게밖에는 볼수 없구나. 그게 바로 방편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교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방편이에요, 전부 다. 이게 분별심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보는 안목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실제 마음에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오랫동안 경전을 보고 조사의 무슨 공안을 보고 선사들의 여록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법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요령이 터득이 돼요.
물리가 터진다고 얘기하듯이 이치가 탁그 통찰이 된다 해야 되나? 근데 그건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치에 대한 어떤 그 법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랄까? 법을 보는 관점이, 아, 법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그런 하나의 관점을 얻는 거죠. 그것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통달이 돼서 체험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오랫동안 봐서 어떤 통찰력을 얻어서 법을 보는 관점을 정립을 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체험한 사람보다 훨씬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머리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체험을 한 사람은 처음에는 체험만 있지 머리가 조복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똑똑하고 법을 잘하는 사람처럼 되고, 그렇게 보이고, 체험해서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경전이나 조사의 어록을 많이 봐가지고 나름으로 아 결국 법은 이런 이렇게 보는 거다 하고 관점을 정립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깨달음, 마음에서 체험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신기루. 허망한 거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마음에서 그냥 확, 덩치 빠져가지고, 막확 뚫려가지고, 일이 없어져 버려야, 이제, 예, 진짜 벽이 이제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마음에서 체험을 해서, 이제, 실제로 힘을 얻고, 이래 하더라도, 또 경전이라든지 조사 여록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것도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금방은 안 되고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좀 익숙해진 뒤에 한 10년쯤 지난 뒤에 조금씩 보면은 이제 그거를 경전이나 선사들이 이 법을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면은 그게 알맞고 어떻게 말하면은 잘못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걸다둘 다를 갖추면은 좋지. 둘다 갖추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육조 단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에도 통하고 마음에도 통하면은 허공에 태양이 뜬 것처럼 걸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둘 다를 갖추면은. 근데 마음에 먼저 통해야 되지 말에 먼저 통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마음에 먼저 통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방편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다 보면은 그 안목이 생겨.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먼저 통하고 심해탈이야 심해탈. 마음이 해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그 이해 우리가 그 개념적인 이해, 분별하는 그쪽에서도 이제 분별 망상에 시둘리지 않고 그 보는 관점을 정립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훨씬 강하게 힘을 가지게 되죠. 근데 마음에서 체험이 없고 이 문자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분명히 헷갈림이 체험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헷갈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했긴 했는데 계속 이 법을 보는 그런 이 안목이 부족해가지고 법과 세간상을 막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하고 헷갈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법과 자기 삶이라는 게 어떤 무슨 그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공부를 하니까 뭐
가정도 화목하고 뭐 어디 일도 잘 되고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점이 없으면 그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이 있잖아요.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늘 변함이 없고 법은 법으로서 변함이 없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확연하게 와닿지가 않으면은 계속 우리가 세간과 법을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계속 불투명하고 헷갈리게 된다고. 그러므로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비추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문자의 금강경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갖추어져 있는 지혜, 우리 각자에게 본래 이렇게 있는 이 마음, 이걸 이제 말하자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뭐 얘기를 했겠죠. 사실 금강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하는 것보다 이 경의 한 구절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은 그 문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이라 할 때는 뭐 그 문자로서의 경전이 아니고 이 마음 속에 갖추어져 있는 이 깨달음의 지혜, 이제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갖추어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비추어 보기 때문에 문자에는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 문자에는 의지하지 않는다. 문자가 아니고 하여튼 문자는 곧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실제로 이거거든. 실제가 이러면 실제. 실제로. 실제 여기에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의 눈으로 마음은 보는 겁니다. 법의 눈으로 법은 보는 거지. 우리 이 육체의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생각 분별의 눈으로는 이제 상을 보게 되는데 상이 아닌 색깔도 아니고 상도 아닌 이 법은 법을 보는 눈, 마음을 보는 눈으로 봐야 돼.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 체험이 있어요. 뭐 불가사유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한번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거든, 이게 하나. 이 일 하나, 이 하나, 이 하나. 이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일이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빗물은 하늘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켜서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유정과 무정을 모두 축축히 젖도록 하다가 온갖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들어가 합파해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빗물은 하늘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용이 일으킨다.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서양에서는 용이 불을 내뿜는데 동양에서는 용이 물의 신입니다. 용은. 그래서 용왕당이라고 하는 데 절에 용왕당이라고 가보면 우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왕은 바다 밑에 있는 신이죠. 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모든 물은 용이 이렇게 일으켜서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낸다 막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이거 뭐 옛날 사람들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진실은 이거다. 지금 이거 마음이든 뭐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언제나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분별해서 알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어서 항상 뭐 이건 뭐 긍정 부정을 할 수도 없고 뭐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언제나 있는 일. 언제나 이거 한 순간도 뭐 이게 달라지진 않아. 이건 항상 여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게 돼. 이걸 하나. 이것 하나. 이거는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동감하기도 어렵고 오직 동일한 체험으로 깨달았을 때 서로 공감이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지 딴게 아니에요. 이 일입니다.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일 하나가. 다만 이 하여튼 요거지 뭐이뭐뭐 뭐라고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이제 자기가 한 번만 체험이 되면은 뭐 바로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게뭐온 천지가 온 세계가 다만 이 하나구나 하는 게 하여튼 뭐이일 하나 이일 하나